17번째 에피소드는 의뢰에 관해서 좀 더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텅 빈 의뢰를 하나 선언을 했고, 그죠? 다음에 리멤버 태스크에는 투두리스크에 태스크를 푸시해서 넣는 거예요. 그게 리멤버 펑션을 사용했고, get 태스크는 시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시프트를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뽑아오는데 팝하고는 다릅니다. 팝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해보도록 하죠. 다음 팝 그리고 푸시 있고 다음에 언시프트 있어요. 언시프트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푸시랑 다르다 해야 되겠네. 푸시랑 다르고 푸시랑 다르고 그리고 언시프트. 언시프트는 뭐가 다른지 보면은 이게 팝과 다르죠. 보면은 index of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0, 1, 2 예, 되니까 console.log 1 아니죠. index of 2 하면 1이 넣는 것이 하나 0, 1, 2 해서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last index of 2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index of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게 curly bracket이 아니잖아요. angled bracket이 아니라 그냥 가로죠. 가로. 그러니까 2가 있는 곳에 인덱스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0, 1 해서 1이 넣는 게 맞죠. 그리고 last index of 2는 2가 출현하는 마지막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게 오는 거고 index of, last index of 라고 하는 array method입니다. array method. array method 됐고 다음에 slice는 잘라내는 겁니다. slice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2, 4 해서 앞에 0, 1, 2부터 해서 잘라내는데 처음에 건은 들어가고 뒤에 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0, 1, 2, 3, 4 해서 네 번째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건 요만큼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스 2 하게 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2x부터 끝까지.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슬라이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remove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라는 겁니다. 아규먼트는 array가 들어가고 다음에 인덱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인덱스를 주어졌을 때 0, 1, 2 얘를 제거하고 이것과 이것이 출력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가래도 니는 멋으로 댕긴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던가요? 일단 요만큼을 뽑아내는 거고 2니까 그죠? 2를 제외한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내고 그리고 2가 2부터 2 다음부터 3부터 끝까지를 다시 뽑아내고 그 두 개의 array를 만든 다음에 그걸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합치는 거는 concat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나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concat죠. 그죠? 첫 번째 이렇게 이만큼 잘라내고 다음에 요만큼 2 플러스 1 해서 3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 두 개를 concat 하면 합치게 되는 겁니다.